안녕하세요.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. 오늘은 입문 초보자를 위한 레슨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백스윙은 끝냈습니다. 테이크백과 업스윙에 대해서 끝냈죠.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백스윙을 드는 것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원칙적으로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저렇게 들 수도 있고, 하지만 우리가 선수만큼 못하는 건 유연성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백스윙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. 이제는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. 근데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요, 레슨의 길이를 뭐 15분, 30분 그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5분이어도 좋으니까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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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쪼개서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. 오늘은 다운스윙의 시작 중에 바로 디디어 이 내용으로 레슨을 드릴 겁니다. 레슨 내용은 길지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디디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. 그래서 제가 디디어라는 주제로서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립니다. 백스윙은 테이크백 할 때 쭉 어깨를 아래로 떨어뜨린다. 3분의 1 그렇게 떨어뜨린다고 그랬죠. 그래서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회전, 대각으로 대칭되게 회전하면서 들기만 하면 이 자리를 찾아간다고 그랬어요. 분명히 찾아가요. 그렇죠?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, 그 다음에 디디 여기서 쭉 돌리게 되면 백스윙이 이제 탑스윙까지 끝났어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,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야 돼요? 라고 할 때 정말 의견이 많아요. 뭐 무릎으로 시작을 해라, 골반을 틀어라, 뭐 그 다음에 어깨를 떨거라, 뭘 해라. 몇 가지가 나와도 저는 다 그 다음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중에 누군가가 왼발을 일단 밟아야죠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그게 또 맞아요. 자, 백스윙을 들었어요. 백스윙을 들면 여기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뭐 무릎을 돌려라, 뭘 해라, 힙을 돌려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, 무릎을 돌리거나 힙을 돌리거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어깨를 떨구거나 이러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왼발을 디디는 동작이에요. 왼발을 디뎌야 돼요. 그래서 백스윙을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오른발을 디디는 게 아니라 왼발을 디뎌야 돼요. 그러면 체중이 어떻게 돼 있냐면, 실제로 보면 처음에는 뭐 5대 5든 뭐 6대 4건 여러 가지 체중 분배가 있어요. 뭐 드라이버는 오른쪽에 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,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딱 5대 5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쫙 하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상당히 많이 넘어갑니다. 뭐 8까지도 넘어가기도 해요. 이렇게 뗄 수 있는 정도로. 그럼 넘어가면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뭐냐면요, 그 우리 일반 골퍼분들, 특히 초보 입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,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. 공을 쳐야 되니까. 그러니까 우측에 7이나 8 정도에 걸려있는 그 위에서 바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요. 이렇게 시작을 하죠.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엉키기 때문에 좋은 스윙을 할 수도 없고 공을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뎌라는 메시지를 드리는데, 여기에서 백스윙을 딱 갔잖아요. 그러면 분명히 파스처가 뭔지 알죠?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숙여져 있는 각도 있죠?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왼발을 디디는 거예요. 디딜 때 여기에서 그냥 막연히 뭐 뒤꿈치를 디디는 게 아니라 앞꿈치 있죠? 여기 있으면 발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앞부분으로 이렇게 무릎이 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을 때 무릎이 벌어지는 느낌.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. 쥐지 스윙인가? 그 스윙을 할 때 무릎이 이렇게 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그 동작도 틀린 건 아닌데, 그 동작도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무릎이 디뎌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도는 거지, 여기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무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.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동작은 여기에서 디뎌인데, 처음에 있던 무릎이 있는 것보다 무릎이 옆으로 빠지거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. 앞으로 나가는 거. 그렇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세요. 백스윙 들어갔죠? 디디는 거예요. 디딜 때 보면 약간 무릎이 앞으로 나가죠. 힘을 쓸 때는 무조건 들어가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. 그때 여기에서 약간의 오해하는 게,
자, 보세요. 백스윙에서 디뎌! 그러면 디딜 때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전혀 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. 무릎이 앞으로 나가도, 무릎이 나가도 발 안쪽에 있던 무릎이 발 바깥쪽으로 나가줘야 돼요.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안 해도 돼요. 그냥 무릎을 내밀면, 무릎을 내밀면 최소한 발 위까지는 올라가요. 이 정도면 충분해요. 그래서 공을 칠 때 여기에서 무릎 디디는 힘으로, 디디는 힘으로 공을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요 스윙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 왼발 해가지고 왼발 해서 왼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왼발은요 최고로 어마무시한 기관이에요. 타이밍을 잡는 것도 왼발이죠. 그리고 왼발로 거리 조절도 할 수 있어요.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. 제가 만약에 분노에 차서 왼발을 나는 공 칠 생각은 없고 일단 좌우간 들어가 라고 해가지고 그런 레슨이 있었는데 그냥 왼발만 세게 밟을 거야 라고 하면 좌우간 힘은 세게 쓸 수 있어요. 뭐 스윙의 형태는 그 다음 문제죠. 자 다시 지금도 그냥 들어놓고 에이 나는 그냥 왼발만 밟을 거야. 그래서 왼발만 꽉 밟으면 체가 팍 튀어나가죠. 근데 이렇게 나갈 때는 이쪽에서 약간 뒤쪽으로 떨구면 또 나갈 수가 있죠. 또 여기서 나는 드로우를 칠 건데 드로우고 뭐군가에 난 분노의 샷 빼서 왼발 해가지고 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발의 위치만으로도 이렇게 거리 조절이 돼요.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죠? 왼발은 분노만 합니까? 그게 아니라 왼발로 이번에는 부드럽게 왼발 해서 왼발의 힘으로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면 발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왼발을 디디는 게 지면 발력이거든요. 점프할 때도 우리 한번 밟고 뛰잖아요. 그런 것처럼 밟는 건데 이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디디어. 그래서 옆쪽으로 디디는 게 아니라 처음엔 앞쪽으로 디뎌요. 그래서 발의 움직임은 처음엔 앞쪽으로 딛고 여기에서 앞으로 딛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면서 딛고 회전을 하면서 약간 무릎이 바깥으로 빠지는 형태에 의해서 지금은 여기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. 이게 팍 쓰면서 힙을 튕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그 백스윙을 한 다음에 왼발을 디디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힙턴이 그냥 돼요. 의도적으로 돌리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왼발만 디뎌도 그렇다고 팔도 안 내리고 안 돌아가는데요?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왼발을 디디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셔야 돼요. 올라갔으면 왼발 그대로 놓고 뭐 안 내려도 돼요. 지금은 디뎌 왜냐면 디뎌 떨고가 될 거예요. 디뎌 떨고 다음 시간에 디뎌 좀 뭐 같네요. 디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실제로 그래요.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딱 들고 있다가 둘, 셋, 왼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샷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왼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냥 들었으면 여기에서도 내가 어디쯤 언제쯤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둘, 왼발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왼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올라갔으면 디디어 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다음 스윙을 시작할 때 그 제일 중요한 실제로 백스윙보다도 훨씬 중요한 다음 스윙의 시작 왼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중상급자들이야 뭐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올라갔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디디어 머리가 디디어가 아니라 최초에 있던 이 위치에서 디디어 요 모양이 돼야지 디디어 이런 습관이 되면 큰일 나니까 딱 뒤에 있는 상태에서 디디어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움직여야 되겠죠. 디디어 이 동작을 반드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운 스윙을 할 땐 굉장히 쪼개서 레슨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.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디딘 다음에 어떤 동작이 따라와야 하는지 그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